자라다니 나무 같던 그
귀한 제목 되겠소요. 오 하나님 이제 맞춰 당신 제가 싸우리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가 내리소서. 주님의 승 나의 봉사 내 마음속에 동력하네. 아침의 삶 가득하고 피로한 안개하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내게서 오 하나님 이 영혼 맞춰 당신 제발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하나님이 좋은 글 어떻답니까? 성령님이 좋은 글 어떻답니까? 성령님이 좋은 글 어떻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성령님이 좋은 글 어떻답니까? 와 같이 길간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밝죠. 주를 밝게 한 그릇 한 그릇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등껏게 우리 많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 걸어가겠네. 한 그릇 한 그릇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지혜 피는 들판이나 겉만 볼자리라도 누가 인도하는데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그릇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 성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교 불락할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그릇 주 예수와 함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이다 내 일조부족하고 나를 비워주시네. 나의 등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해도 알아봤을 때 이로다 보는 내가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태로 뒤돌아보며 요조이 계신 주 잠깐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로다 내가 세울 주님이 이로다 내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이르러 기독교의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그 신앙이 변하지 않고 목숨을 잃어도 신앙은 지키는 사람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자가 지금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타산이 맞지 않다면 예수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확신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대로 지금까지 흐르면서 역사에 남는 것은 기록된 문서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된 역사 문서를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그 업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증거를 남기라면 지금 역사 기록한 그 내용밖에 없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폄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구 인물이다. 신화적인 인물,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모방된 어떤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세아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데 역사 속에 과연 예수가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조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과연 기독교는 과연 신화적인 그런 종교인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그런 예수가 그런 인물인가? 제가 오늘 역사를 통해서 조명을 하겠습니다. 사람 관계는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 끊어져 버립니다. 깨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비즈니스를 할 때에 그 관계는 신뢰가 없는 이 관계는 불신만 쌓여갑니다. 기업과 기업 관계는 신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진 기업과 기업 관계는 그 회사들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 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불신 관계가 되고 의심하는 관계가 돼버리면 이 부부 관계는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불신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말을 못 믿겠습니다 할 때 이 아버지는 대단히 불행한 아버지입니다. 가족관계가 신뢰가 두텁고 또 서로 믿음 관계로 형성된 이 가정은 분명 행복한 가정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없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할 때 너 기도가 대단히 유창하구나, 너 대단히 지식적이구나, 여기에 전혀 하나님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더듬거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심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완전한 믿음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11조 하나라도 드리는 게 아까운지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신뢰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힐 때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데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구했으니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천년 전에 태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를 보게 되면 BC 1040년에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이 사람은 이때 1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종을 보내셔서 목동 이 다윗을 기름을 부으시고 유대 민족의 2대 왕으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구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BC 970년 이 사람 나이 7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유다 민족을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을 왜 오늘 제가 다윗을 소개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고난의 그 현장이 천년 전에 세부적으로 낱낱이 자세하게 그 십자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천년 전에 이미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냐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이사야 34장 16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분은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을 계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이 66권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기록된 제자들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합해서 66권.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쓰여진 기간이 1600년입니다. 구약 성경만 150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최장기간 동안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약 100년 걸렸습니다. 합해서 1600년인데 기록한 사람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견해가 다소 다릅니다. 33명에서 34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모아보면 세 가지밖에는 성경 속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 선지자의 글은 어디까지냐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편은 거의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이 내용은 다윗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속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사람에게 생각을 넣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성경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 수많은 병들이 치료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전부가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내용을 잠깐만 기록을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과 7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18절 그리고 시편 31편 5절 말씀 그리고 31편 13절 말씀과 시편 34편 20절 말씀 시편 41편 9절 말씀과 시편 69편 21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 말씀과 BC 2066년 말씀과 그리고 BC 967년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단순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도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이 기록을 했지만 천년 후에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성경은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기록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왜 한 사람이 한 사건만 기록하면 될 텐데 왜 똑같은 사건을 네 권의 책에 네 사람이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하시느냐 하면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한 사람이 증인이 아니고 네 사람이 동일한 증인입니다. 여기에 누가라는 사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대단히 꼼꼼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전해지는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눈으로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나는 기록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록하게 하실 때 천년 전에 무슨 말씀합니까?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실 것을 미리 천년 전에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시편 22편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희롱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며 십자가 위에서 비웃음 당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 내용을 또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고 기록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천년 후에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 전에 천년 후에 일어날 그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천년 후의 일도 다 알고 계시고 머리짓 하나 하는 모습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인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셨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 발걸음을 수를 헤아리고 있고 너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내 형편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하냐면 너무나 심한 갈증 때문에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 그리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천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일을 천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예언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에 살아계시고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신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땅에 와서 천년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힌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고 명예도 가지지 못했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지 몰라도 생활은 그럴지라도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행운하며 가장 축복의 사람인 것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세상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나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우리 죄인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환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 혀가
입천장에 붙음 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창으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찔렀을 때 성경은 예수님 몸에 있던 물과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혀가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목마르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너무너무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16절에 따라하세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을 천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가면 내 손과 발을 못으로 나를 찌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으세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 때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족에 찔리실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리셨습니다. 한 가지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시편 22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천년 간격으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이 말은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 간격을 두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연히 내가 예수 믿었다. 이 세상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어쩌면 운명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면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31편 5절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천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 기도를 십자가에서 하실 것을 벌써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작된 겁니까? 짰습니까? 엄연한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에요. 역사는 아무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기록된 이 사본은 좀 유대 민족사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 국립박물관에 가면 지금 다윗으로부터 계산되면 지금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고대 문서는 지금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고 거기다 변조할 수도 없고 다시 글을 써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공상태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진공상태에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는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31편 13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고 죽이기 전에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천년에 보고 계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시편 31편 13절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의논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작전을 짜고 모의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한 가지도 하나님은 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보면 뼈가 꺾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시신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십자가에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뼈를 꺾게 돼 있는데 예수님 다리만 뼈는 꺾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꺾지 아니할 것이라 했으니 원수가 된 자도 못 꺾습니다. 한 가지도 틀리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사소한 일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기록된 목적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그 비전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내가 계획이 있는데 나는 너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가 세웠다. 복중에 짓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1편 9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가룟유다가 팔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연히 가룟유다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생각으로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 전에 보고 계셨어요. 이미 가룟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가룟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팔 것이라 했습니다. 떡 한 조각 주는 자, 받은 자가 가룟유다였습니다. 떡 조각 받고 나갔는데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라왔던 로마 군병과 함께 가룟유다가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친구여,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유다를 향하여 떡을 주셨고 친구라 하셨던 이 자가 가장 가까운 자라 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어떤 자였냐면 예수님의 돈궤를 맡았던 자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재정 맡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신임 하는 사람이니까 맡겠겠죠.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서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나를 달 것을 그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년 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명 정인이 아니라 네 명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명의 정인들을 세워놓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달려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군병이 쓸개를 탄 초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69편 21절에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쓸개를 탄 초를 내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창세기 22장 1절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그로부터 1000년을 더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대는 1000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과 예수님의 역사적인 거리는 10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바치라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이삭 나이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해서 그들의 견해는 이 이삭이 태어난 역사 연대는 BC 2066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C 2066년. 이때 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추정하는 나이는 청소년 나이 20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을 하나님 지명을 하셨어요. 지시하셨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서 올라간 산이 모리아산인데 이때로부터 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삭 사건부터 다시 약 1000년이 흘러가서 BC 967년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지은 곳이 어디냐면 에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았더니 따라하세요. 에루살렘 모리아산. 바로 에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이삭 올라갔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이 에루살렘 모리아산의 성전이 최초로 세워지고 다시 천년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때 바로 그 산이 에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모리아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에, 이 넓은 지구에, 수많은 넓은 땅에다가 한 땅을 지명을 하셨더니 그 땅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건을 예루살렘으로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완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1년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불신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기도하면서도 다투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대단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없는 곳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